저희는 홍수볼에 티아라를 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이 페트볼 밑에를 고정하시기 전에 리본을 넣으셔야지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. 이렇게 벌어짐이 나올 수도 있고 딱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티아라를 얹게 되면 이게 힘이 들어가서 리본을 묶다 보니까 살짝씩 벌어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감아주시고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밑에 이렇게 페트볼을 고정할 수 있게끔 테이프로 조금 날카롭기 때문에 조금 저는 테이프로 이거를 마감해드리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해야지 손에 쥐었을 때 다치지 않게 포장 안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부직포만 프릴만 다 하시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시면 손이 다치지 않으시거든요. 이거 참고해서 제작해주시면 되시고 자,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여기에 리본을 이렇게 왔죠? 그리고 여기에다가 티아라를 여기 규격에 맞게 여기 보시면 이게 연결 부위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.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딱 맞거든요. 이 사이즈가 이게 지금 로라제이에서 미듐 스몰 사이즈입니다. 스몰 사이즈 요거 더 큰 게 있고요. 미니 사이즈. 미니 사이즈는 여기 올라가지가 않아서 좀 불편하니까 요거 페트볼 이거는 지금 20cm 짜리거든요. 지름. 그거는 요거부터 가능하다. 스몰부터 가능하다.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쁜 모양 잡아서 구멍에다가 넣어주실게요. 주신 다음에 반대편에서 가운데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한번 묶어주셔야 돼요. 얘가 흔들거리기 때문에 가운데로 한번 약간 조금 더 뒤쪽으로 해볼게요.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리본에 작업을 여기 사이에다가 가운데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주세요. 두 번 묶어서 리본이 좀 고정될 수 있게 눌러주시면서 밑으로 넣어서 여기는 이 리본이랑 같이 티아라를 묶어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땡겨온 거 여기다가 리본으로 마무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이 리본 자리가 두껍기 때문에 벌어지게 되고 리본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
하시고 이 안으로 넣어주면 모양이 일정합니다. 뒤쪽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잡아 앞을 당기면 또 이렇게 내려가고 당기면 되나?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리본을 모양을 잡아주고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. 보시면 살짝 이렇게 벌어짐이 발생될 수 있긴 한데 막 크게 신경 쓰이실 정도는 아닌데 만약에 신경이 쓰이시다면 여기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작업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투명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더 지저분해 보여서 안 하고 있거든요. 보시면 네, 이렇게 해서 벌어짐을 또 방지하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리본 해서 하시고 요거에 이제 있는 게 요게 약간 이렇게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이 뒷부분에 글루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흔들거리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티아라, 페트볼의 티아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한번 적용해보시면 더욱더 블링블링한 꽃다발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. 감사합니다.